찾게. 예? 생각해보니 내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. 자네한테 금옥이 시집갈 때까지 이 집에 있으라고 했으니. 원장님. 이제 우리 금옥이도 다 컸으니 우리 걱정이나 말고 자네도 자네가 갈 길을 찾아 자유롭게 가란 말이네. 괜나? 괴양길을 죽게 갈아놨구만. 아버지 정정하신 거 알았으니까 이제는 제발 어머니한테 기운 전락 마소. 뭐 어머니도 이제 늙어가 마실 기운도 없다 아닙니까? 어제 무슨 일 있었어? 몰랐나? 말 안 했나? 어제 일찍 잠드는 바람에 말할 새가 없었어. 무슨 일인데? 딱 보면 모르나. 어제 어머니랑 아버지 또 한바탕 했다. 우리들은 주인집 눈밖에 안 나게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셨으면서. 아 그게 뭐예요. 어젠 정말 동네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. 입 다물고 밥이나 물어. 입 다물고 어떻게 밥을 먹나. 뭐하러 얘기해? 아버지 모르시게 하자니까. 누가 하고 싶어서 한 줄 아나? 응?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 몰라도 술에 잔뜩 취해가 내를 쥐겠듯이 펴면서 이실 짓고 하라는데. 웃잖아. 아버지가? 그래. 그런 줄 알고. 네가 아버지 좀 잘 달래가. 제발 조용히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해라. 삼성이랑 할 얘기 있으니 넌 나가봐라. 내 빼고 뭔 얘기를 하려고? 나가라면 나가라. 알았다. 내는 빠질 테니 부녀간에 얘기 많이 나누래. 친아버지 찾았다며. 죄송해요 아버지. 네가 와. 만나는 봤나? 예. 어땠노? 그래 능력 있는 양반이 네 친아버지라 안 좋더나? 아니요.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걸. 그런 생각뿐이에요. 어째서? 그래 맺힌 게 많았나. 그래도 어쨌든 철련 아이가. 아버지. 내 눈치 볼 거 없다. 네가 생부를 찾았다고 해서 내가 네 아버지 아닌 것도 아니고. 그래 내 때문에 그분하고 멀어질 필요 없다. 아버지. 우리 집에 와서 죽도록 고생만 했지. 솔직히 우리가 네한테 해준 게 뭐했노. 다 네 힘으로 왔지. 네 생부가 그래 능력 있는 사람이라니 얼마나 다행이고. 내 눈치 보지 말고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나서 그동안 못다 했던 인연 충분히 쌓아가라 이 말이다. 내가 그 말하려고 들어온 기다. 내 말 알아들었나? 니놈이 이제 막 나가겠다. 오사장 나오라고 하게. 벌써